특정 표적으로에 붙일 수 있는 항체에다가 그 항암제를 붙이는 거예요. 표적 미사일이라고 하나요? 그것처럼 얘가 이 약을 데리고 암세포한테 가서 이 약을 떨구는 거예요. 그러면 딱 거기만 치료를 정말 부작용 없이 치료를 할 수 있겠죠.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전립선암은 보통 남성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암이 대표적인 암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남성 호르몬을 억제함으로써 굉장히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방법에는 또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주사를 맞는 것. 그 주사 치료에 더불어 그 표적 항암제를 매일 드시면서 그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확연이 돼서 그 치료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 면역 항암제가 도입이 되면서 신장암에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랑 표적 항암제를 또 같이 씀으로써 효과가 훨씬 좋아지기도 해서 그를 통한 그 치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방광암인데 방광암이야말로 예전에 비해 굉장히 많이 또 발전한 암종 중에 하나인데요. 항체 접합 약물이라고 저희는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션이라고 하는데 특정 표적으로에 붙일 수 있는 항체에다가 그 항암제를 붙이는 거예요. 표적 미사일이라고 하나요? 그것처럼 얘가 이 약을 데리고 암세포한테 가서 이 약을 떨구는 거예요. 그러면 딱 거기만 치료를 정말 부작용 없이 치료를 할 수 있겠죠. 이 약을 썼을 때 이 환자한테 치료 효과를 얼마나 얻을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부작용. 예를 들어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세포독성 항암제에 비해 뭐 머리 빠지고 울렁거리고 뭐 면역력 떨어지고 이런 부작용은 거의 없다, 되게 덜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반면 이렇게 자고 있는 면역 세포를 깨우는 항암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과하게 일어나면 자가 면역 반응처럼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 이미 내가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거나 이거에 대한 치료를 받고 계신 분한테는 그 약제를 권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을 때는 이 표적 항암제를 쓰면 훨씬 효과가 좋다라는 것들이 이미 많이 밝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암종이 그런 표적을 갖고 있느냐를 알려면 유전자 그 검사를 하셔야 되죠. 표적이 있다고 하면 고령층에서도 저는 표적 항암제를 권하는 편이고요. 나이가 그냥 무조건적인 그 기준의 지표는 아니거든요. 같은 80세라고 하더라도 정말 정정하게 식사 잘 하시고 잘 돌아다니실 수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80세가 있고 오히려 젊으신 70세 분이시라도 계속 와병 생활을 하셔야 되거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별 환자의 체력 이나 지금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가족들의 서포트도 저는 좀 봐요. 이렇게 항암치료를 하면서는 어쨌든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식욕이 떨어진다든가 식사량이 감소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실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전신 수행능력 평가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ECOG 퍼포먼스 스코어 해가지고 이미 정해진 크라이테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0점부터 4점 정도까지 0, 1, 2, 3, 4 이렇게 따지는데 0점은 아무런 제약이 없다. 내가 활동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고 암에 의해서 뭐 증상도 많이 심하지 않고 이런 분들은 0점이고 1점은 어느 정도 암에 대한 불편한 증상은 있는데 일상적인 생활 활동 다 하실 수 있고 독립적인 생활도 다 가능하신 분들. 이 점은 불편해요. 불편한데 그래서 노동을 하시거나 힘든 일을 하시거나 그런 건 좀 어렵지만 하루에 50% 이상은 내가 이제 침대 밖에서 생활을 하실 수 있고 일상 생활도 가능하신 상태. 4점은 거의 뭐 움직일 수 없는 부분들. 일단은 저희 기관에 오시면 저희 전문 영양사 선생님께서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일단 골고루 다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고기 같은 거 섭취 제한하실 필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그 세포독성 항암제를 할 때는 면역력이 떨어지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식중독의 위험이 커진다거나 그냥 장염 같은 게 걸렸을 때 심한 폐혈증으로 이렇게 발전하실 수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하시는 그 시기에는 저는 절대 날건 드시지 마셔라. 그때는 유제품도 별로 안 좋고 뭐 요구르트 이런 것도 별로 안 좋고 생야채도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또 넘어가면 또 괜찮은 경우들이 있어서 어떤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말씀드리는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또 특히
뭘 먹으면 뭐 좋아지냐. 근데 사실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체력이 제일 중요하고 잘 드시는 게 중요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땡기는 걸 일단 드십시오. 식욕이 엄청 떨어지거든요. 예전에 비해 약이 정말 많이 좋아졌고 저희가 쓸수 있는 무기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암 치료 약제뿐만 아니고 약제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도와주는 약제들도 엄청 많아졌거든요. 병원에 내원하셔서 의료진과의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걸 극복할 수 있고 항암 치료를 함으로써 오히려 암이 좋아지면 본인의 생활도 훨씬 좋아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쪽에 내원하시면 되겠습니다.